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만나는 순간들이잖아요. 내가 만나는 어떤 풍경, 내가 만나는 어떤 그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때그때 달라요. 만약에 한낮이나 이럴 때 만나는 풍경하고 또 아침에 서강으로 들어오는 빛, 아니면 저녁 때 해가 떨어질 때 들어오는 빛하고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, 정말 내가 여행 사진을 하면서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 할 때는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. 좀 일찍 일어나서 만나는 광선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, 아니면 뭐 그곳에 머물 수 있다면 해가 질 무렵의 풍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라데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색온도가 이제 낮아지면 우리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색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도를 한다면, 보통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주광일 때 하잖아요. 밤에는 주로 안 움직이니까. 그런데 내가 좋은 광선을 만나서 좋은 사진을 찍겠다 싶으면 아침이나 저녁에 좀 부지런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풍경들이 빛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, 색깔이.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내가 좋은 사진을 원한다? 그러면 좀 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사실 구글링을 해서 거기에 풍경을 봤을 때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지, 아침인지 저녁인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가면 여행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진을 할 수 있죠. 안 그러면 무작정 기다려야 되니까. 그래서 미리 그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광선이 거기를 가장 빛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빛이라는 건 제가 사진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. 내가 이 촬영을 하고 이게 잘 못 찍었으니까 다음에 와서 또 찍어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, 그 다음에 가면 그런 날씨나 그런 빛이라고 생각해서 가더라도 같은 장면을 못 만나요. 그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순간에 만났던 빛이나 순간에 만났던, 그 순간에 만났던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자기가 사는 동안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, 내가 미리 그런 빛을 계획을 하고 갔더라도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남한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를 갖다 원하신다면 좋은 빛을 찾아서 찍는 게 제일 좋겠죠. 사실 좋은 빛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촬영을 할 때 내가 조금 몸을 더 움직이고 각도나 앵글을 많이 바꿔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프레이밍이라는 게 어떤 빛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잘라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, 그런 프레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직이고 좋은 곳을 잘 찾아내는 눈이 필요하죠.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.